되게 섭섭하잖아. 오빠. 한번 해봐 제시한테 먹으러 가자고. 대놓고. 안 해. 먹으러 갈래? 아니. 그래. 이상형. 우와. 오빠 뭐 했었잖아. 너 진짜로. 우와. 누구랑 와도 다 좋아할 것 같아. 좋아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아 누구랑 와야 되지? 제시랑 와. 제시랑. 이렇게 있는데 왜? 아니 왜 물어봐? 기분 나빠. 되게 밀당. 떠보는 것 같아 언니. 아, 짜증나 그지? 그러니까 남자가 되게 밀당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. 밀당해. 뒤에다 대고 누구랑 와야 되지? 밀당해. 왜 누구랑 가야지? 뭐 누구랑 가? 옆에 바로 여자가 있는데.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말이야. 그러니까 너 생각 좀 하고 얘기하라는 얘기야. 그치. 상대방이 되게 섭섭하잖아. 네. 오빠. 한번 해봐 제시한테 먹으러 가자고. 대놓고. 안 해. 먹으러 갈래? 아니. 그래. 실망했어 방금. 뭐야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방금 심쿵했어. 내가 같이 갈게. 아 최악이다. 아 최악이다. 얘 뭐 다 친한 동생들이니까 내가 같이 가줘야죠. 이 오빠를 항상 낄라 그래 그지? 왜 그래? 왜 그래? 아니 뭐 왜? 미주도 이제 남자친구 생기면 가야지. 난 안 할 거야. 오빠 연락 가야지. 오빠 연락 간다. 가서 미주 밥도 사주고 남자친구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. 소문 짱났어 지금. 사실 나 오빠 위원회 있는 거 소문 짱났어요 지금. 아무 날 건들 줄을 아나. 제발 건드려 주세요. 야 거기 오빠 때문에 없어요. 아, 미안하다. 도훈이 형을 위하여. 위하여. 자 도훈이 형을 위하여. 위하여. 31살 위하여. 자 마지막! 자 350만 한마디자 주인공! 한명중! 이상형! 이상형! 우와! 오빠 뭐 했었잖아! 너 진짜로! 우와! 아니 아까 뭘 했어! 나 진짜 우와! 어 소름 돋아! 어 나는 내가 안 될 줄 알아! 눈물 날 것 같아! 고마워! 아, 나는 여기 맛있으면 또 올 거야. 너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먹으러 다니니? 먹어 빨리 닥치고. 만들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. 참기름 말이 더 쉽다. 생각을 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. 이야 이번 주도 안 나오겠구만. 우와 멋있었잖아. 우와 진짜로. 우와. 자, 아 정말 또 식센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제작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고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가짜 우리 또 도와주신 많은 우리 저 사장님들, 네, 또 해주신 함께 해주신 분들, 우리 또 소민이가 시즌 3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중간 중간 게스트로 좀 왔습니다만, 네, 우리 또 소민이에게도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출연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무엇보다 식센스를 또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I love you.